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낙동강 근처에 전원주택 단지를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 위치는 경남 김해시 상동면 매리 전원주택 단지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좀저 앞에는 기찻길이 있고, 전원주택이 지금 여기는 거의 뭐 빈부지 몇개 빼고는 다 들어서 있습니다. 뭐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좀 보이고,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예. 아, 오늘 미세먼지가 없으니까 정말 좋네요. 예. 사진이, 영상이 깨끗하게, 쨍하게 나오는데. 여기 이 집은 상당히 깨끗하게, 고급스럽게 지어놨는데, 좀 예뻐 보이죠? 근데 지금 사람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 흔적이 없고, 차도 없는데. 예, 정원은 또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놨네요. 네, 여기 이 집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일요일이거든요. 근데 사람 흔적이 안 보입니다. 여기 동네 보면은 차는 몇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이 집은 분수가 이렇게 나오고, 큰 정자를 좀 뭐죠?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지어놨네요. 와, 엄청 크네. 네, 지금 이 마을 단지가 조금 비탈 야산 쪽이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은 낙동강이 이렇게 쫙 보입니다. 저기를 건너면은 이제 밀양이 되겠습니다. 밀양. 집도 상당히 조금 아기자기하게 유럽풍으로 지어놨습니다. 이 집은 상당히 고급스럽게 지어놨네요. 네, 지금 정원을 보시면은 깨끗하게 잔디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사투리 쓴다고 막 뭐라 하시던데, 잔디로 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고, 옆에 지금 차가 있는 거 보니까 주인장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농사 짓는 수레가 있네요. 여기 정원 안에 인공 폭포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와, 멋지다. 여름에 여기 물놀이 해도 되겠네. 아, 예. 야, 멋지다. 여기 엄청난 바위에서 지금 물을 펌프로 해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인공 폭포를 만들어 놨네요. 야, 멋지다. 여름에 상당히 시원하게, 물놀이는 아니지만 눈요기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주인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정원만 이렇게 구경을 한번 했습니다. 야, 할미꽃이 지금 엄청 한참 이제 피었습니다. 야, 멋지다. 꽃들도 있고, 정원 관리를 상당히 잘 하십니다. 불이 반짝반짝해가지고 저게 뭐지 하고 봤더니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요 3층에서 보면은 낙동강 뷰가 보이는 그런 카페가 전원주택 단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까 분수를 틀어놨던 집인데, 여기 보시면은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집을 아기자기하게 좀 지어놨네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큰 원두막이, 아, 정자죠. 정자를 콘크리트로 아주 튼튼하게 해놓고, 밑에는 지하 주차장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제 산에도 나무 이파리가 파릇파릇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집은 웅장하지는 않고 아기자기하게 귀엽게 그렇게 지어놨네요. 이 집은 한옥으로 지어놨는데, 벽에 이렇게 이제 돌을 붙여놨습니다. 자갈 돌 조각 그런 거를 이렇게 붙여놨고, 위에 보니까 테라스가 있네요. 테라스에서 이렇게 보면은 낙동강이 저쪽 밀양의 산도 전망이 쫙 보이고. 야, 좀이 동네에서 좀 특이하게 좀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 집은 목조로 가지고 지어 놓은 집인데,
예. 통나무집이라고 봐야죠. 여기 보니까 개도 살고 있고, 예. 주인장분이 예, 거주를 하시는 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개가 엄청 살았습니다. 제가 걸어가는데 갑자기 짖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야야야, 나 도둑놈이다. 야, 아유, 진짜 무섭네요. 예, 이 집은 아주 깔끔하게 석조 스타일로 이렇게 지어놨네요. 예. 여기 제일 마을 위쪽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예, 낙동강 전망이 되고, 저기 한번 확대해 볼까요? 지금 풍력단지 저기 밀양 쪽이죠. 밀양 쪽에 예, 풍력 발전기죠 단지가 예, 보입니다. 예, 여기 지금 나온 매물은 매물이 하나 나와 있던데, 예, 210평 부지에, 예, 건평 1, 2층에서 65평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매매가로 9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9억 원. 와, 엄청나죠? 9억 원 매물가 나와 있는데, 그럼 평당, 400이 훨씬 넘죠. 와, 이 김해 지역에서는 제 생각에서 가장 최고가로 나온 매물 같습니다. 지금 저기 기차가 지나가네 또. 아, 예, 저기 기차 지나가죠. 예, 기차 처리도 조금 저게 뭐 소음이 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예, 전망은 좋지만은, 예, 기차가 아까도 지나갔는데 금방 KTX가 지나가네요. 부산 가는 KTX가 예, 이 낙동강 따라 철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 동네를 쭉 둘러봤는데 이 집이 제일 저는 마음에 듭니다. 다른 집보다도 디자인이 좀 뭘까나 깔끔하고 예, 모던하다 해야 되는데, 이런 석조 건물보다는 예, 이 집이 가장 깔끔하고, 그렇게 집도 예, 이 정도 크면 되지 뭐 더 이상 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요 2층에 테라스도 있고, 이 집이 좀 마음에 드네요. 오늘 김해 메리 예, 전원주택지, 낙동강 뷰가 보이는 예, 전원주택을 예, 동네를 쭉 돌아다니면서 예, 구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또 영상에서 또 멋진 전원주택 있으면 예,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